언니, 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? 뭐, 그럴 수도 있긴 한데, 내 얼굴에 되게 특징을 찾아보세요. 마음에 안들 수가 없어요. 마음에 안 들고 말고가 뭐 있나요?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걸? 화장품 제품이 나와도 다내 맘만 드는 것도 아닌데, 뭐 얼굴도 그럴 수 있죠. 저도 마음에 안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. 난왜 이렇게 못생겼을까? 막 특히 고등학교 때 이럴 때,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저는 친구들한테 그랬어요. 아, 나 머리 좀 이제부터 조금 길어보려고 전지현 느낌? 이렇게 말했어요. 그렇게 말했던 저를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. 그래서, 나는 전지현처럼 전지현 느낌을 한번 길러볼까 했는데, 그때 제 친구들이 참 착하게 같아요. 그렇게 말하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. 그게 더 짠해. 근데 머리를 막 길렀어요. 근데 아무리 머리를 길러도 전지현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. 머리가 좀덜 길었나?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죠. 문제는 얼굴, 비율, 머리숱,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게 머리가 좀 길었을 때 예쁘려면 여기가 또 너무 여기가 뽕긋하면 또 길러도 안 예쁜 그런 게 있거든요. 여기가 죽어 있고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엎어서 키워서 그런지 얘가 여기가 이런 스타일이에요. 여기 봉긋 이렇게. 그래서 얼굴형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달걀형이에요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가 참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 머리를 길르면은 이렇게. 요렇게 내려와요. 하지만 머리를 묶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언니 달걀형이라서 얼굴형이 너무 예뻐요.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. 그리고 요즘에 뭐 성형 같은 거할 때에도 무턱 교정 막 이러면서 앞으로 막 빼내고 이래서 저도 진짜 양악하고 싶다. 근데 무섭다.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. 왜 얼굴에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미인형을 떠올리면서 얼굴에 단점을 찾잖아요.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이렇게 턱이 발달이 덜 되면은 이렇게 어려 보일 수가 없어요. 딱 어디 가서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턱이 딱 나와 봐봐요. 그러면은 저는 안 그래도 약간 무난하게 생긴 얼굴 형태인데 더 무난하게 생겨질 거예요. 여기 턱까지 나오면. 근데 그나마 턱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저의 얼굴 형의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유진실이라는 얼굴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 얼굴에 약간 특징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눈이 저는 좀 옆으로 기니까 되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이 눈이 좀 옆으로 길기 때문에 아이 메이크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눈이 이렇게 개안한 듯한 느낌이 쉽게 날수 있어요. 또 이렇게 앞으로 볼록 렌즈처럼 쏟아지게 생겼다 보니까 깊이 있는 색조가 안 어울릴 수 있지만 되게 코랄코랄한 그런 여리여리한 색감이 되게 또잘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너무 내가 못생겼다,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아무 의미가 없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. 나이를 좀 먹어보니까 막 얼굴이 뭐 각졌니, 무턱이니, 뭐 처졌니,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집중하기보다는 눈빛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내 내면을 강하게 다져가고,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라는 사람을 파악해가고, 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 사람의 겉에서 나오는 전 아우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생긴 거랑 상관이 없어요. 뭔가 일을 할 때에도, 아, 저 사람이랑 일 한번 해보고 싶다. 되게 멋진 사람이다. 라는 생각이 들어야 뭔가 좀 비즈니스적인 관계도 점점 발전을 해 나가는데, 그게 아니면 그냥, 그건 정말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외모에 너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내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외모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자기 위안 쩐다. 왠지 되게 짠하다. 내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?